야, 여긴 또 어디야? 내 아는 동생 식당인데 네. 이번에 오픈했거든? 여기야, 여수 돌산읍에 있는 돌문화 삼합 가야죠. 아. 홍어 삼합이랑 좀 다르네요. 홍어는 딱 다른 느낌. 이게 지금 촬영하러 오셔서 더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2인상에 와. 2인상에 6만원입니다 아, 2인상에 6만원이면 이 정도면은 진짜 혼자서 맨날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많이 오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또 나오죠. 생선찜도 나오고 마지막에 오케이. 이제 식사하시게끔 꽃게탕. 아니 꽃게탕. 너무 많은데요? 아닙니다. 다 드시고 여기 저희 집에서 직접 배를해서 유통단가를 빼고 이렇게 재료를 대기 때문에 싸고 푸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메기 찜이 나옵니다. 와. 그 다음에 이제 꽃게탕.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손님인 거 아니야? 사장 아니고. 손님이 대박이지. 완전 손님 목장이었어. 야. 자, 이거는 물메기 찜입니다. 와. 끝장난다. 이거 하나만 해도 6만 원 하겠어. 서울에서는 이거 하나만 해도 6만 원이죠. 와. 지인 식당입니다. 지인 식당. 그러니까 내 지인 식당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생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겨울철 생선이라 지금 그렇지. 말려놓은 거여서 이제 명태찜이 나갈 수도 있고 이제 고등어 말려서 구워드릴 수도 있고 상치나 지금은 낙지초무침 나가는데 갑오징어철에는 갑오징어 초무침이 나올 수도 있고 소라나 전복으로 초무침 해줄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이거 보고 왔는데 다른 손님 왔을 때 멸치조림 나가는 건 아니죠? 여기 요즘 핫한 프롬나드 커피숍 맞은편에 있습니다. 본인 가게를 홍보하라 그러는데 주소는 네. 돌산읍 강남 해안로 67-10번지입니다. 아, 여기도 핫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불 질러버리겠습니다. 야, 이거 6만원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돼. 서울에서는 요거 한 상에 한 4-5만원 하거든. 여기서 이제 쟁반국수 하나 더 시키면은 그 6만원 나오는 거지. 아, 뭐부터 먹어볼까요? 낙지 초무침. 나도 낙지 한 번. 진짜 부드럽다. 와. 괜찮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게 맛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맛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나온다는 거지. 와. 와, 진짜 괜찮네. 이 정도면. 이런 데를 솔직히 못 찾잖아요, 차라리.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여기가. 오픈한 지 이제 한 2주 됐나? 아! 뭐 이렇게 삼겹살 올리고 그다음에 문어 김치 이고 그렇지 와 와 이런 데다 밥 비벼 먹으면 끝이다 와 끝난다 맛이 어때요? 아니 맛은 당연히 있는데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이거 남기면 싸가고 싶다 이 생각부터 들어요 진짜 와 말이 필요 없다 아니 솔직히 여자친구가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겁부터 나잖아요 또 얼마를 써야 될지 그렇지 그렇지 부담되지 아무래도 근데 이 정도면은 여자친구 삐진 입이 쏙 들어가겠어 그렇지 와 진짜 괜찮다 이건 내가 봤을 때 2인상이 아니라 4인상 정도인데 그렇지 4인이 와서도 이거 남기겠어 진짜 대박이네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없앴으니까 이 가격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걸 들고 또 서울 같이 가봐요 그러면 기름값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일당에 야 물맥이라는 건 나 봉태 같기도 한데 한번 먹어봐야 된다
와, 아, 밥하고 이것만 먹어도 돼요. 그렇죠. 또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생선. 와, 이거 솔직히 강남에서 이렇게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강남. 이거 하나에 내가 볼 때 5만 원, 뭐 8만 원 할 거야. 와, 맛있다 진짜. 이거 먹는 거 진짜 잘 먹는다. 이거 먹고. 와. 아. 이런 적 있어요? 뭐 먹으러 갔는데 막 뭐 더 시키고 더 시키고 이러면 막 얼마 나올까 부담스러운 거. 그치? 부담이 안 돼 얘기는. 6만 원에 끝 그냥 더 이상.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호수 이 집값에 호수 바다에 호수 이런 음식에 서울 인프라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4시 와서 2인상 시켜도 돼요? 4시 오면 인상하면 양이 좀 부족합니다. 광수 씨만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 그럼 여기 갓김치도 광채 갓김치 쓰겠네요? 아닙니다. 광수 씨 씨름 보고 너무 팬이 돼가지고 제가 못하는 운동을 너무 잘해서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진짜 재밌게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경기 시작됩니다. 또 왔어요. 제가 유일하게 다른 운동 하나도 못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씨름이에요, 진짜. 나는 신기했던 게 내가 뭐 140kg 나름대로 운동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그런 선수들 앞에도 절대 기가 안 죽더라고. 그냥 즐기더라고. 그게 어떻게 완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갖고 오라고. 그렇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자신 있어 보여야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선제 공격을 못 들어와요.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어 하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위축. 예, 순간 위축되고 순간 이제 몸이 굳었을 때 저는 100%의 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전이죠. 그리고 또 경기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이제 멘탈을 아예 흔들러 놔가지고 어쨌든 나는 이제 경기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1%라도 데미지 주는 게 나한테는 일단이니까.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은 또 겸손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그 심리전을 엄청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한 번 쫀 게 없어. 쫄만 하거든. 요 메기는 저희가 직접 잡아서 따서 말려서 이렇게 찜을 해서 내드린 거.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와가지고 확인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앞에 보면 덧장에 지금도 생선 말리고 있습니다. 저 확인하러 가도 돼요? 네, 오셔도 돼요. 아, 진짜로. 아니, 확인해가지고 봐봐.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게 더 유튜브 각이니까. 여기 와. 지금 명태도 말리고 있고 앞구도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계절마다 생선을 좀 바꿔서 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에 낀 건 뭐예요? 어, 이거 이어폰입니다. 아, 저는 또 자전거 열쇠인 줄 알았네. 아. 와, 이것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꽃게탕도 이렇게 전골 냄비에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와, 대박이다. 아니 꽃게탕 국산 꽃게네. 알바라 알. 아니 이것도 아버님이 직접. 이거는 아닙니다. 네. 올해 5월 달부터는 저희가 조반으로 나갔답니다. 아, 꽃게 진짜 좋아하는데. 예. 알이 있고 여기 점이 있거든. 수입 꽃게는 점이 없잖아. 아, 점은 뭐 레이저 시술 받으면 다 빠지잖아요. 거의 크림이에요, 크림이. 와, 국물하고. 예. 와, 꽃게에서 나온 그 육즙하고 끝난다. 먹어봐봐. 와. 국물하고 국물. 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이게 살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그러니까 딱 그냥 먹어봐도 국산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약간 냉동 오래된 거 쓰면은 약간 꼬랑내 같은 게 살짝 나거든요. 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이빨아 조심해라. 와. 예. 단양을 수산 안 가고 댓글에 전부 다 나 이리 오는 거지. 많이 뽑아 먹었잖아 형님. 좀 쉬어요 이제. 뭐? 또 표정 나오겠다. 에이, 표정. 또 표정 나오죠. 저도 어디 가서 많이 먹어봤잖아요. 와, 이렇게는 힘들어요 진짜.
와. 와. 어우. 아. 아, 속 풀린다. 와. 야, 이거 통으로 먹는다고? 와. 와. 형님. 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배 지금 배가 찢어져. 와. 많이 남았어. 아, 저도 지금 와, 110kg인데 식탐 많은 사람인데 6만 원이지만 한 사람으로 치면 3만 원이잖아요. 와. 아, 나 남기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이거 싸 주시면 안 돼요?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 온다고 해서 더 준 거는 낙지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와. 낙지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 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집식당이야, 진식당. 진식당. 아니, 내가 필요한 그 어머니가 드시려고 하신 거 아니야? 그럼. 아이고야. 어머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야. 너무 미인이시다. 그러니까요. 이수사람 얘기인데 미인이세요. 와. 프리미엄 와인이네, 더군다나. 야. 프리미엄 와인 컬렉션. 와.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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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